기존의 교회는 어떻게 하죠? 무리를 먼저 모아요. 이단들은 이렇게 합니다. 기존의 교회들,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. 무리를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제자로 세워나가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교우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, 우리 교회 권사님이 200명이 285명이에요 지금 현종. 권사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, 예?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분들 더 많겠죠. 지금 명예권사님 빼고 시무권사님만 285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직분으로 올라가지만 뭐예요? 제자도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.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참 어찌할 수 없는 비극이죠. 교회 오래 다녔으면, 어느 정도 봉사했으면 직분을 주지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. 사실이요. 그런데 예수님 방법은 뭐죠? 무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신단 말이에요.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. 예수님 먼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부르세요. 무리 중에 추주하는 게 아니에요. 12명을 불러서 그 12명에게 집중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이 들리냐 묻고, 무리에게 말씀하다가 산 위로 올라가서 또 말씀하시고.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 패턴을 바꿔보자고 하는 것이 묵상이고 1대1 양육이고 가정목회, 가정사역, 공동체, 우리가 이 목장으로 가는 이 모든 것은 우리 교회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. 아니, 한국 교회에게 익숙하지 않아요. 그래서 한국 교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사들 자체가 말씀 묵상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도 수두룩합니다. 왜냐하면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교인들이 못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. 교인들이 어려우면 교회 떠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수천 명의 모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?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면 장땡이다, 크면 장땡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는데,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, 예수님 목회를 보니까 줄여나가는 거예요. 줄여나가요. 참 이게 목사로서는 굉장히 힘든 말이지만은 이것이 숫자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만큼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그 말씀 안에서 끝까지 구원에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까지 데려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말씀을 못 가지면 천국 못 가는 건 분명하잖아요.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확신하고 그걸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구원이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님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에, 그 말씀으로 견인해 갈 때 결국 그 목회의 마지막 승부는 천국에서 결정되는 거라고요. 예, 네,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작은 교회가 있어도, 네, 제가 지난 두 주 전에도 우리 제자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가 작아요. 작으니까 늘 비하감이 느낀대요. 옆에 너무 큰 교회가 있고 하니까.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. 그러면 그분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악한 종입니까? 그럼 그 옆에 막 무더기로 모이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까? 그거는 천국 가야지 알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하자. 끝까지 주님 나라 갔을 때 거기서 된다라는 거죠.